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추진합니다. 삼성화재는 1.2% 인하를 결정했고,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점유율 1위 업체인 삼성화재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2%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 인하 시점은 4월 11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 결정을 함에 따라 다른 경쟁사들도 보험료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하폭은 각사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는 최근까지 보험료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물가와 금융사의 역대급 실적 및 성과급 잔치 등으로 보험료 인하를 요구하는 당국과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